안녕하세요, 러브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끈이 지금 손잡이 부분이 끊어져서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서 핸드폰 담는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에 지금 생각했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출근하자마자 지금 양말목 가지고 왔고요.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직사각뜨기를 짧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사각뜨기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직사각뜨기 하던 거 기억나시죠? 발매트 뜨실 때 항상 직사각뜨기 떴거든요. 그래서 작은 고리 4바퀴 돌리시고요. 여기다 고리 하나 실도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연결할게요. 핸드폰이 너무 꽉 끼게 담는 것보다는 약간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거든요. 핸드폰 넣었다 뺐다 할때좀 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고 핸드폰에 한번 대볼게요. 저도 지금 핸드폰 담는 가방 처음 떠보는 거라서. 대보면 코를 키울 거니까 다섯 코 정도 넣으면은 좀 넉넉하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코 넣으시고 한 바퀴만 돌게요. 끝에 한 코, 두 코, 세 코. 끝에 고리 세개 끼웠고요. 저는 지금 핸드폰이 지갑 형태라서 좀 크기가 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섯 코 끼우지 마시고 네 코만 끼워도 될것 같아요. 일반 폰만 담으실 거면. 근데 저는 폰이 지갑 형태라서 다섯 코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코씩 넣겠습니다. 하나, 한 코씩 넣고요. 끝에 쪽에 가서 또세코 잡습니다. 하나, 세 코. 양말목은 뜨는 방법은 거의 뭐 하나를 알려드리면 다 뜨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작품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핸드폰 가방만 만들 거예요 하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아마 어떻게 떠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다가오실 거예요. 각자 뜨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연결 바로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됐죠. 그럼 여기서 코를 그대로 떠올리실 거예요. 한 단만 이 색으로 하거든요. 코를 격자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코가 모양이 좀더 예쁘게 나와요. 격자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부터는 또 나가 보겠습니다. 뜨고 난 뒤에 무늬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격자로 뜰 때는요, 뜨고 나면 코가 어디였지 하고 한참 찾게 돼요. 근데 지금 잘 보고 뜨셔야 돼요. 그래서 코수 세면서 뜨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바깥 코하고 안 코하고 위치가 다른 코를 잡아서 뜨는 거예요. 잘 보고 뜨시면 돼요. 새로운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뜨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코는 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코 들어가는 위치만 격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 단만 그대로 뜨시고 위는 그냥 격자로 계속 올라갈 거라서 여기까지.
색깔은요, 보시면 기존에 떴던 코 모양하고 좀 다르거든요. 줄로 해서 나왔고요. 빈 공간이 좀 없어서 촘촘한 바구니 같은 거 뜨실 게 좋고요. 안에 보시면 한번 뒤집어 볼게요. 모양이 좀 다릅니다. 뒤로 반대편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안쪽은 이 모양이고요. 선이 지금 줄이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되고요. 바깥쪽으로 돌리시면 이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길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높여야 되겠죠? 한번 담아보고 한번 더 떠볼게요. 핸드폰이. 저는 이렇게 담을 거고요. 아직도 한 다섯, 여섯 단은 더 떠야 되겠네요. 까지 넉넉하게 떴고요. 여기다가 끈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끈을 회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시고요. 그대로 여기다 사슬 연결하시는 거예요. 길이만. 해서 길이가 길게 됐고요. 연결할게요. 좀 튼튼하게 두 번째 아래에다 회색으로 연결할게요. 해서 바깥쪽 실 끼우시고요. 안쪽 실은 안쪽에서 끼우시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아래 섣빼뜨기 해주세요. 쭉 빼주시고요. 안쪽에서 묶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빼서 숨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는 사이사이로 해서 이게 아래쪽부터 실을 넣었으면 이렇게 사선이 무늬가 들어가고요. 지금 여러 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위에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예쁘거든요. 그리고 안쪽 모양 한번 보여. 이렇게 격자뜨기를 하면요. 안쪽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선 보이시죠? 뜬 상태보다 훨씬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고요. 안쪽으로 돌리시면 모양 두 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트나 이런 거 뜨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뜨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숨겨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것보다는 이 정도 길이가 나올 것 같고, 제 핸드폰이 좀 크거든요. 좀더 길이는 작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격자뜨기 알려드렸고요. 핸드폰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혜정이었습니다.